그제 길가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다니요. 믿기지 않죠? 제가 제가 앉아 있는 것 같죠. 정말 잘 다듬었습니다. 그죠? 이제 이 정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바다가 내려다 보이고요. 그 입구도 이렇게 이쁩니다. 이제 요 계단을 들어 내려갔어요. 예, 이 나무를 이렇게 정성들여 이렇게 수영을 다듬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나무 뿌리인가 가지인가 줄기인가 보이시죠? 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겠습니까? 그리고 또 층장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예, 교회가 하늘에도 한 발짝 가깝게 가고서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듯이 이렇게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나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청녀총각이 결혼으로 한 가정을 이루듯 이 두 나무가 이 합쳐서 하나의 나무가 됐네요. 열리지죠, 열리지. 잘 보이십니까? 아직 이렇게 일부러 시차를 두고 이렇게 철쭉을 피우고 있습니다. 철쭉에는 벌이 드나들고 있네요. 벌도 한번 볼까요? 불이 날아갔습니다. 오. 그렇다 그죠? 이 모과나무도 참 잘 가깝고요. 이 모과가 벌써 이만큼 많이 크다 그죠? 오, 여기 또 열렸네요. 예, 진짜 이 수형 죽여줍니다 그죠? 돌 사이에 이렇게 틈틈이 이 화초를 심어놨습니다. 자, 위에 수영으로 교량을 만들어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하늘에 닿는 다리겠죠. 통천교, 통천수교로 할까요? 요 사이에 또 고추를 키우고 있네요. 자, 참 이 나무도 엄청 이 제 나이보다 더 오래된 것 같는데요. 이 장미랑
이 돌도 이렇게 돌출과 함모를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참 이 구석구석이 눈길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정말 조화의 극치, 조행의 극치 이루고 있습니다. 또 수영을 이렇게 따듬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도 나이가 꽤나 됐겠다, 그죠? 이렇게 뺀 자국은 이렇게 또 약품 처리를 해서 하고 있군요. 여기도 이 모가를 새나무를 이렇게 한 그루로 하고 있습니다. 참 기술이 대단하다, 그죠? 우장춘 박사가 울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 희사시처럼 쫙 뽑아낸 나무가 정말 일품이다, 그죠? 여기 이렇게 주행기만한 CCTV도 있고요. 소나무 수행 잡는 거 보이시죠? 밑에서 보면 이렇게 다른 데 가면 다 이렇게 졌는데 여기는 이렇게 아직 피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 나무는 노지에 바로 심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노지에서 바로 컸죠. 예. 이만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아, 여기는 이렇게 연못도 만들어 놨군요. 지금 이제 이렇게 분수대를 이렇게 돌로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쌓아서 해놨습니다. 클로즈업 한번 해볼게요. 돌출도 참 개성있게 해놨죠? 자, 옆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많이 돌출이 됐고요. 또 이쪽에도 이렇게 돌출되는 모습을 봅니다. 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예, 돌과 꽃과 나무가 이렇게 3차원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 여기 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걸 목새라 할까요? 목조라 할까요? 청조라 할까요? 나무새라 할까요? 어찌든 이 나무 위에 또 새가 한 마리 또 앉아 있습니다. 정말 이분의 그 예술 감각이라 할까, 기지가 정말 돋보이고, 저기는 집 라인인가? 여기 이거는 열대지방을 방불케 하는 야자수입니다. 잘 가깝죠? 제 이 원경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넓은 정원을 지나서 바로 옆에는 이렇게 바다입니다. 여기에 바다는 푸릅니다. 저기 아, 몽돌이 아니지만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불러도 아마 손색이 없겠죠. 이렇게 돌이 동글동글합니다. 바다 있기도 한번 볼게요. 이 정원 밑에 옹벽입니다. 오, 바람에 흔들거리는 이 담쟁이 넝쿨이 일품이군요.
박스포트 TV는 인류 최초로 유튜브와 블로그를 연계한 유로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 채널을 통해서는 즐겁고 유익한 볼거리 및 정보 제공으로 정서 함량과 교양 증진을 기하고, 블로그에서는 프로스모 입장에서 공정하게 가성비 높은 맛집, 아늑한 힐링 카페, 편안하고 쾌적한 펜션 등을 소개하고 있사오니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또한 블로그 입점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으로 신청하시기 바라오며 구독자에게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